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부양란 난초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노심초사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항상 말했듯이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장땡입니다. 오늘은 제 5부 난초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또 이게 잠깐 예쁜 꽃들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요거는 플라멩고라는 건데 부양란 카페 나게님이 요걸 저희한테 분양받아 가가지고 요렇게 이제 예쁘게 또 꽃들 피어 올렸어요. 꽃은 아마 동시에 다 같이 그렇게 피는 것 같아요. 퍼프라타입니다. 퍼프라타.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 부양에는 이 꽃들이 무수하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남아 있고, 지금 여기도 가텔리아들이 이래가 꽃들이 지금 많이 피고 있습니다. 트럼네. 새꽃들이 지금 꽃이 한창 지금 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기 시작하고 요 안에도 저희들 한번 봐보세요. 꽃들이 무수하게 뭐 담을 이 색깔이 좀 오묘하죠. 저희 부양에는 쳐다보면 항상 색깔이 다 다양하게 조금 일반 화원에서나 일반 농원에서 보기 힘든 꽃들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딕바야는 교배품인데 처음에 필 때는 꽃이 약한 첫 번째 전시회 때 폈을 때는 약한 27cm 정도 폈는데 지금 한 23cm 정도로 그 꽃이 두분 피니까 좀 줄었습니다. 첫 번째 꽃들은 참 크고 좋았는데 요 아이들도 참 신비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여기 이게 덴드로비움인데 조그만한 이런 모종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잘 길러 가지고 올해는 완전히 꽃 풍년이 되었습니다. 뒤에도 있습니까? 이 카틀리아들 대형 카틀리아들이 해가지고 요게 이게 아마 그때 우리 부양에서 제일 먼저 꽃들 피었던 건데 지금 얘들을 잘 하면은 3월달에 꽃이 한번더내 생각에는 한번 더 피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내 바람이겠죠, 그죠? 세미알바입니다. 아직도 꽃이 탱글탱글 해가지고 뭐 그냥 쭉쭉쭉쭉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빌리오들이 지금 한참 이제 꽃들을 밀어내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이시죠? 저쪽에도 보이시고 요 한번 봐보세요. 꽃들을 한참 밀어내고 있는 거죠. 여기 완성되려고 한다면 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될것 같아요. 3월 초 정도 되면 꽃이 다양하게 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빨리 와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코로나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이게 전시회가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되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불상사는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부작을 해가지고 꽃들을 이래가 그 재고나고 이 호접란들은 농장에서 주스 와가지고 농장이란다 그 화원에서 이제 꽃들이 지고 나서 이제 볼품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 저희들이 주스 와 거예요. 주스 와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꽃대 나온 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래가지고 막 꽃들이 무수하게 많이 뜯고 나오는 중입니다. 지금 한참 이제 꽃들을 밀어내고 있는 중인데, 이게 다 피면은 아마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 전시회 때쯤 되면 딱 맞춰질 것 같습니다. 맞춰지고, 이쪽에는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센트라데뉴움인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들은 이게 작년에 지난해에 피고 나서 이게 고아가 났던 아이들을 눕혀가지고 다시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꽃들 피었는데 센트라데뉴움은 이게 고아가 나도 아니 고아가 나가지고 꺾어가 심으면은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요 해가지고 요 그냥 그대로 부작을 해가지고 다시 아니었습니까? 요래 하니까 잘 자라는데 판타지에 꽃아 옆에 서니까 향이 많이 나네요.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호접란이라 가지고 한 30개 가서 붙어 있습니다. 붙어가 있으면서 위에 꽃 보이는 거, 꽃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게 나중에 전시 때 되면은 조금 복제 많이 아마 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은 완전히 여기에 꽃밭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거 봐보세요. 이게 운치죠. 이게 센터에 되냐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고아를 눕혀가지고 또 고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요는 아이들은 이제 조금 보면은 고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뭐 다양하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나다가 보니까 꽃이 조금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가지고 하나 들어봤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조금 보기 힘드는 꽃들이에요. 꽃들이라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실물 보면 꽃이 예뻐요. 예쁘기 때문에 저희들 이쪽으로 가면서 영상 담아보고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보면은 덴드로비움들이 지금 꽃들이 많이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맺어 나오고 있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쭉쭉쭉쭉 그죠? 여기 제가 또 여기에 보시면은 정결적인 붉은 자, 멋있죠? 요거 대건조슬란입니다. 대건조슬란이 지금 요렇게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하고 여기도 지금 아니겠습니까? 꽃들이 뽁뽁뽁뽁 떨고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여기는 우리 이게 틸란데시아인데 있습니까? 요 아이들은 물을 많이 주면은 요이 털이 완전히 부풀이 한 털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을 적게 주지 않습니다. 털이 끝까지 붙어가 있는데 털이 많을수록 이게 그건 진짜 멋있어지는 거예요. 야 한번 보세요. 쩐쩐쩐쩐. 와 여기 한번 봐보세요. 호접란 이렇게 많이 피었었어요. 많이 피고 이렇게 되는 걸왜 버릴까요? 참 진짜 저는 이래가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너무 집앞 대문 앞이라든지 쓰레기통 옆에 이래가지고 호접란이 버려진 거 있으면 안타까워요. 주스 옵니다. 주스 와가지고 세척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세척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런 부작을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영상을 담을 수 있거라 했습니까?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도 고아가 붙어가지고 오는데 얘들은 뭐 붙이만 하면은 다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이리 되기 때문에 얘들이 뭐 굳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고아에서 뿌리도 잘 내리고 신화도 잘 내립니다. 고아에서 고아치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아들은 거의 되도록이면 버리지 마세요. 여기 에리데스 알바입니다. 알반데, 아, 여의도 향이 진짜 독특하네.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는 거야. 야, 향 많이 납니다.
여기 저희들은 우리 덴드로비움 요 아이들은 지금 옷을 다 벗었죠. 물 주기를 끊어나니까 지금 옷이 그 벗었는데 지금 꽃눈을 지금 맺는 아이들도 있어요. 맺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요걸 천천히 하면서 요쪽에도 잠깐 요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꽃이 참 예쁜 게 있네. 색깔 좋죠? 지금 한참 이제 피어나고 있는데 색깔 멋있죠? 여기도 워커리아나 큰 대주들, 그죠? 대주 한번 봐보세요. 아직도 꽃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전시회 폈던 아이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항상 부양에는 날마다 전시회입니다. 여기 한번 봐요.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꽃 피고 여기 오셔가지고 그 구경하실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제가 맨날 자랑하는 노빌리오인데 드디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파랗게 노는 여기에 꽃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꽃대입니다. 꽃대인데 요 아이가 필때 있으면 저희들이 전시회를 딱 맞췄습니다. 빨리 피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북란도 피고요. 요거는 히비커스라는 건데 요즘 아주 고가로 팔리는데 저희들 오셔가지고 얼마든지 삽목해 가셔도 됩니다. 요 안쪽으로는 저희들이 다음 영상 때 제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꽃이 무수하게 많이 폈는데 다음에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물주기 난초 여행 5부를 진행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쪽에는 고객분들도 오시고 또 여기에 호접란들 멋지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보이시죠? 자, 요쪽에도 이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도 그 했지만은, 부양의 난초 뿌리 한번 봐보세요. 이게 수태가 많으면 뿌리가 못 내립니까? 안으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네, 보니까. 이게 볼보필름 엘리자베스는이고, 지금 한참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가지고 저번에 이래가지고 제가 항상 이게 자랑하던 그 엔시클리아 이런 목부작인데 꽃들이 지금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시회 때나 다음 영상 때는 이게 꽃이 아마 만개가 될것 같아요. 예쁘죠? 이게 완전 다발되게 피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참 그 노빌리오들이 꽃들이 지금 방울방울 그 꽃들이 싹다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그다 결정돼도 여기 꽃대 보이시죠? 꽃대고 여기 꽃대고 그죠? 여기 꽃대 보이시죠? 여기 꽃대입니다. 여기 꽃대입니다. 여기 꽃대 보이시죠? 여기도 꽃대 보이시고 그죠? 꽃대가 없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못 돌려서 그랬는데, 빠르게 하면은 여기 꽃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 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꽃이 나오면은 위에 저희들이 다 얹어버립니다. 저기 꽃대 보이시죠? 여기도 아마 꽃 들어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얹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보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이, 똑같은 동시에 이래가지고 피우기 위해서 물 조절이 필요한 거죠.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행사 진행하고 분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나누기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또 판매할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쪼개기를 해가지고 저렴한 값에 분양이 갈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뭐 전화 주셔도 되고 여기에 제가 항상 기록을 전화번호를 기록을 남깁니다. 댓글에 남기면은 판매 그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이 구글 하셔도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꽃들이 나와 꽃눈이 밀고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꽃눈. 여기 나중에 다 동시에 아니었습니까? 꽃이 필 거예요. 이것도 요 아이들도 꽃눈이에요. 요 아이가 저번에 맨날 말씀드렸던 아이였습니까? 부양꽃만한 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가 분주를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쭉 앞으로도 보시면은 저게 꽃들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그래는 항상 이렇게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남초 여행 물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잠깐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초 물주기 그걸 하는데 지금 저희들 난초 물주기 앞서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태를 여기에 보시면 팍팍 손이 안 들어갈 정도입니다. 팍팍 밀이었습니다. 팍팍 손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난초들이 고정도 되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뿌리가 흔들거림이 없어 가지고 그게 고정이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 통기성이 은안주가 빡빡 눌리면 통기성이 없다 그러는데 요분 높이가 5cm예요. 5cm에 안에 요게 굽 5mm 요게 또 요거 안에 돼 가지고 요게 5mm 그러나 1cm 빠지고 나면 4cm입니다. 4cm고 위에서 1.5cm를 저희들이 수태를 안 채우면 여기 보시면 1.5cm 수태를 안 채우는 것도 3.5cm에 수태를 심으면은 그게 수태가 통기성이 있겠습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부양분의 특징이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구멍이 크고, 여기에 부양, 다른 데는, 다른 토분은 그게 없는데, 부양분은 여기에 물을 묻혀주시면은, 이게 물이 섬에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없어집니다. 섬에 들어갑니다. 다른 토분들은 이렇게 섬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예? 이게 통기성이 없겠습니까? 이런 분에 사용하셔야지, 이래 시중에 불량분 토분, 이런, 그런 거 사가 쓰시면은, 당연히 난초가 망가지죠. 망가지기 때문에, 요는 이게 진짜 검증된 이런 토분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일반 시중에는 아마 토분이 안 나오고, 부양에만 판매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 보시면은, 또 뭔가, 일반 토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보시면은, 일반 토분은 제가 이거 구멍을 깼는데 일반 토분은 구멍이 이거 이렇게 좀 깼는데도 구멍이 이렇게 작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크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3cm 이틀 3일만 되면 다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큰 구멍에서 얼마나 공기가 잘 들어가겠습니까? 잘 들어가고 그걸 모든 걸 노하우를 다 제가 이래 가지고 이게 그게 노하우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해서 이 분이 탄생이 된 건데, 진짜 어찌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떤 농장주들이 수태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수태를 적게 이어 가지고 헐겋게 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희 부양의 수태 한번 봐보세요. A4입니다. A4만 사용하는데 불량스런 쓰는 그 이런 농장용 쓰고 재생 써가지고 수태가 썩어가 건조기 돼가지고 그 정도 돼가지고 가스가 방출이 되고 라는 게 뿌리가 당연히 삶고 탄저균이 오고 소독을 해야 되냐 하는 부양에는 아직까지 저는 난을 수집하고 나서 소독해본 결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탄저나 이래가지고 물은병이 오는 거는 사람 인재예요. 인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니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아니었습니까? 자기 그 취향대로 가야 되지. 어떤 게 나쁘다, 어떤 게 좋다.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제 나름대로 가겠습니다. 가고. 제가, 단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부양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꼭 아니었으면 부양이 옳다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꼭 이제 부양이 옳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양을 믿고 따라오시는 분은 아마 12월 난초에 뭔가 변화를 보시게 될 겁니다. 변화해야 되시는데, 그때까지 아니었습니까? 저 이래가지고, 뭐, 꼭안 오셔도, 따로 안 오셔도 되는데, 난초 여행을 꼭 끝까지 아니었습니까? 이미 탑승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중도에 하차라는 아니었습니까? 하차할 수 있는 그 역이 없으니까, 끝까지 가셔가지고, 12월에 좋은 결과물을 보시고, 우리 전시대에, 부양 전시대에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결과물을 아니었으면 전시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물주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요게 분에, 먼저 요게
이런 식으로 요걸 하나 우리 보양에서 만드는 디베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는 박지똥하고 갈매기똥하고 뭐 그런 그 맥반석 그한 그거 섞인 걸 가지고 구아노라 그러는데, 거기에 첨가되는 일본에서 수입한 거예요. 수입했는데 여기에서 저희 하기 전에 한 시간 전이나 이렇게 이런 물을 부어 가지고 가득 이래 가지고 우려놨는 거예요. 우려놔 가지고 요걸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지금 바로 이제 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물을 먼저 부어 가지고 옮겨 놨는데, 요걸 여기에다가 앞에다 두시든가 뒤옆으로 두시든가 해 가지고, 이게 난쪽 그 여기에 조금 부어 주시면 돼요. 부어 가지고 요렇게 반컵 정도 먼저 부어 주세요. 그죠? 그러면 반컵 정도 부는데 요만큼 이렇게 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늘어가고 나면은 붓고, 요 이제 또 이게 부작에 먼저 부작도 하나 한거 부작에 또물 부어보겠습니다. 요것도 내가 여기 얹어 주시고, 부작은 밑에 이제 딸기 대야를 해가지고 받쳐놓으면 다른데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게 천천히 부어주세요. 처음에는 잘안 서면 들어갑니다. 안 서면 들어가 흘러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한 두세 분 아마 부어야 될 거예요. 그 부작은. 저 토브는 거기에 온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섬에 들어가는 걸 바로 쓰기, 여기 우리 저 눈물 보이시죠? 그래 가지고 부작은 또 이렇게 한번 또 받아내시고, 받아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이래 가지고 요 분에 이제 컵에 이래 받아 가지고 또 한번 더 부어주세요. 한세 분은 해야 이제 부작은 따라 들어갈 거예요, 물이. 이제 지금 잘 섬에 들어가네. 그래하고 부작은 물 주고 나서 바로 들지 말고 바닥에 한 10분, 15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세요. 요한번더 이래가 또 부어보겠습니다. 붓고. 지금 거의 다물다 들어가고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번 정도 하면은 물이 다 들어가더라고. 또물 부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여기에 요쪽으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뭐 뿌리 안 나시죠? 뭔가 뭐 크게 변화가 안 보이시죠? 변화가 빨리 나오면은 그게 오히려 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천천히 아니십니까? 변화를 봐보세요. 이게 보고, 여기에 나머지 물또 부어보겠습니다. 숯에 다 빠져나가고 온고, 요 나머지 물을 이래가지고 부어보겠습니다. 다 들어가고 나면은 한 10분이나 15분 있으면은 화분 옆으로 이게 요쪽에 뭔가 변화가 보일 거예요. 습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빠져나오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왕 시작하신 거 아니십니까? 끝까지 아니십니까? 난초 여행을 아니십니까? 끝까지 하셔야, 그게 그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하고, 수태는 항상 분갈이 하실 때 아니십니까? 수태는 빡빡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수태를 먼저 식재에 물을 불어한 상태에서 뿌리를 과감하게 다 잘라셔도 괜찮아요. 잘라가지고 심어가지고 절대 물을 주지 마세요. 물 주면은 그 애들이 벌써 탄저나 이런 모든 세균들이 뿌리 잘라진 상처 부위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3개월,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뿌리를 수태를 분갈이를 하고 나서는 절대 이래 가지고 물을 주시면 안 돼. 일주일 후에 물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무조건 수태는 빡빡 밀어 여세요. 부양에서 저는 40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40년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이래 가지고 부양이나 월거리하나 이런 건 결과물을 보시면 될거 아니에요. 이게 그 보통 분들이 이래 가지고 숯대 헐겁게 심으라는 분은 절대 분해서는 안 하고 부작에서 아니면 헐겁게 심어가 물을 자주 주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이래 가지고 난초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분해서는 헐렁거려 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숯대를 무조건 꽁꽁 눌려 가지고 좋은 숯대를 쓰셔 가지고 빡빡 눌려 가지고 그렇게 심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그 12월 달에 난초 여행에 12월 달 종착역에 딱 도달했을 때는 뭔가 변화가 보일 거예요. 변화가 보여가지고, 꽃이 피면은 부양에 같이 아니었습니까? 전시해서 좋은 작품을 아니었습니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아니었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여기에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뿌리가 아주 먼저 많이 났죠?
많이 나는 거,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분주를, 한달 전에 아니습니까? 분주를 한 거야. 요거 앞에 나, 지금 난초 물 주기 시작한 거보다 한달 전에 보존했는데 벌써 뿌리가, 약한 6cm 정도 자랐습니다. 6cm 정도 자랐기 때문에, 6cm 정도 자랐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조금 있으면 건강하게 아니습니까? 아마, 요쪽에도 보세요. 이게 보면은 뿌리는 잘란 부위에서도 뿌리가, 새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물을 안 주면은 뿌리 잘란 부위에서도 뿌리는 잘 내립니다. 물을 많이 주면은 이게 신하들, 이게 이 아들도 막 몸살을 해가지고, 힘들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요것도 또물 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물 부어가지고, 예, 술술술술 합니다, 물. 이래 물 주고 나면은, 막, 얘네들이 폭풍 성장을 합니다. 폭풍 성장 물다 줬습니다. 물다 주고. 아무쪼록 난초 여행은 그, 오부작도 여기에서 종료하는 걸 하고, 어떻게 하든 제가 자꾸 강요를 하는데, 난초는 무조건 아니었습니까? 난초 분해, 토분해, 우리 부양 토분해 심을 때, 아,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양 토분해에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토분은 깊이가 깊고 깊기 때문에 부스들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뭐 설마 그 진짜 아니면 통기성에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저는 그런 토분은 한 5cm 정도 그 4cm 정도를 해가지고 스티로폼을 채웁니다. 거기 안에 공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부양 토분은 이래 가지고 5cm에 맞춘 거예요. 맞춘 게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좋을 거예요. 좋고. 뭐, 어떻게 하시든 다 좋은 결과물을 얻기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난초 여행 5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6부 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